자, 둔이라는 거는 물 아래 우레가 있을 거죠. 그 물 아래, 다시 말해 물 밑에, 뭐야, 물 밑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물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용암이나 그런가의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둔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군대를 치면은 주둔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은 다른 데 이동하거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술에 둔개가 나오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잠시 쉬고 있는 단계라, 준비하는 단계라. 또 이 둔이라는 거는 우리 싹이 땅에 씨앗을 심어 가지고 터져 나오려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술의 둔개입니다. 그러니까 싹틈, 충만함, 탄생의 어려움을 뜻하고, 자, 수풍정은 수풍정하는 정 자체가 우물정자예요. 그죠? 그 우물에서 나는 물은 항상 퍼내도 계속 물이 납니다. 깨끗한 물이 납니다. 수는 깨끗한 물은 뭡니까? 물은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은 지혜를 계속 뿜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뜻하는 게 우물, 현인을 기른다. 다시 말하면은 학자나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을 기른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가미수는 물 위에 물이니까 물 건너 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미수개가 나오는 것 같으면 물속 깊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건넜는데 또 물이야. 진퇴양난이죠. 그죠? 이놈은 그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중으로 어려움에 부딪힌다. 자, 육육개는 숙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잡혀오는 자, 각 지지가 전부, 각 효가 전부 다 충이기 때문에 육충계에 해당됩니다. 자, 수상근. 수상근은, 자, 안전병이야. 다리를 못 쓰는 안전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수상근계가 나온다.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죠. 그죠? 안전 그대로서 안전병이 생활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나아가기 힘든 때, 다리를 못 쓰는 안전뱅이에 해당되는 거야. 자, 수집이께는 비는 같다는 뜻이죠. 그죠? 뭐가 같냐 하면은, 자, 우리 그걸로 보면은, 전번에 구궁도 했죠. 그죠? 요거는 후천 구궁도죠. 그죠? 또 선천은 자, 요게 북쪽을 가할 때, 후천은 수가, 감수가 북쪽인데, 선천은 뭐냐면, 곤토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자, 요게 선천이 하효지역을 먼저 시작하는 게 초효, 이효, 삼효부터 나가니까, 요게 선천이고, 요게 후천이랍니다. 그죠? 자, 선천, 곤이죠, 그죠? 팔곤지니까, 선천, 북이은, 곤은 북이고, 후천, 육감수니까, 감도 북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집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수집이께가 나오는 것 때문에, 아, 그래도 같다,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같단 말이죠. 서로 평행이 되니까, 마음이 같다는 걸 뜻하죠, 그죠? 그래서 친밀, 인화, 교분을 뜻합니다. 산천대축, 여기서 대축이라는 축은 크게 쌓는다는 뜻입니다. 이 축 자체가 전답이죠. 저는 전답에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까마득하게 쌓아놓은
적치를 해놨단 거야. 그게 이게 쌓을 축자라는 거야. 그래서 대축이다 그런 것도 크게 쌓는다는 뜻이죠. 그죠? 크게 모은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이제, 크게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많이 모아놨다 하는 그런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풍천소축이죠. 그것도, 자, 그것도 저축이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돈이 되긴데, 그거는 좀 작은 거고, 대축은 많이 쌓은 걸 말하는 거죠. 자, 산택손. 손은 손재한다, 손해본다 하는 그런 뜻을 가하기 때문에, 산 밑에 못이 있잖아요. 그죠? 못이 있으면은 물이 어떻습니까? 산을 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감소되고 손해보고 얻으라 하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적선하면 얻는다 하는 그런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산택손이다 그런 것은 아, 지금 손해보고 있구나, 적자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산화비는 산 아래에 불이 났어요. 그죠? 산하에 불이 났으니까, 자, 우리 이제 그걸로 뭐 유식값대로 보면은 뭐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산이니까 산 아래 불이잖아요. 그죠? 그 뭐 기미가 우리 나분 모형으로 보면은 천상화거든요. 그래서 모일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산화비도 이것들 화려하게 꾸민다는 걸 뜻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 산화비가 나온다면 만약 그 사람 취급을 하는 것도 뭐가 좋겠습니까? 예술이나 그죠? 아름답고 꾸미는 거 그런 게 더 좋겠죠. 그죠? 또 산화비 자체가 이 고분거 할 때 그것도 됩니다. 우리 그 광개토 태왕이가 그 만주에 있는 그 고분이 있잖아요. 그죠? 분할 때 이것도 무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비는 장식 끝을 아름답게 꾸민다 하는 걸 의미하고, 산내의 인은, 인은 뭐냐면 터기자입니다. 활의 서압 그래가지고, 활의 서압도 원래 턱에다가, 입에다가 음식을 가득 넣어가지고 씹으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죠. 그죠? 그거나 산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턱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산내이는 턱 기른다. 산내이께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산풍고. 산 아래 바람이 불고 있죠. 그죠? 요거는, 고는 벌레고예요. 벌레고. 벌레가 깔가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풍고개가 나오는 것 때문에는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계속 손해보고 적자 본단 말이에요. 그 뜻을 보면은 부패재건 벌레들이 파먹고 있다. 산풍고개가 나왔다. 그러면 병점에는 암을 뜻합니다. 암을 뜻하기 때문에 아, 오래 못 살겠구나. 빨리 가겠구나. 그걸 보면. 자, 산수몽. 산 아래에 물이 있잖아요. 그죠? 산 아래에 물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 산에 있는 것 때문에 안에 물이 있으면 이 샘물이잖아요. 그죠? 아까 우물정자 수풍정 나왔을 때 이거 현자를 기르는 거잖아요. 그죠? 요 산 아래에 물이 있으니까 요것 뭐예요? 몽자는 어릴 몽자거든. 어릴 몽자는 교육을 더 시키라는 의미가 있죠. 교육을. 그래서 산수몽개가 나오는 것 되면 아직까지 공부 더 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더 교육을 받고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 어리석은 나이 계몽 교육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다. 자, 간이산께는 간이산은 산 넘은 산이야. 이놈은 뭐 산을 하나 힘들게 넘었는데 또 산이야. 그럼 이것도 진퇴양난에 마찬가지고죠. 산이란 것은 정지된 것, 그죠? 그런 걸 움직이지 않는 산. 자, 우리 그걸로 봅니다. 그냥 쉽게 읽기 위해서 간이산이라 했죠, 그죠? 중상간이라고 해주죠.
산이 중복돼 있다가 중산간이라는데, 자 일본에 우리 이토 히로부미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들은 개인 점사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만주에 가기 전에 점을 쳤어요. 그 점이 뭐가 나오냐면 이걸 이게 나와서 그래서 점사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 가는 이 사람이 왜 가지 말아야 되냐? 간, 간방이 어딥니까? 동북간이죠, 그죠? 동북간에 가면은 못 나온다 그래요, 산에 가가지고. 그, 자기 생명의, 뭐예요?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 누구한테 갔습니까? 여기서 갔잖아, 그죠? 안중근 의사한테 내가 완전히 오지 못할 길을 갔다니, 그죠? 그래서 중산간은 산 넘어 산이다.